스웨즈 운하를 막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 선 에버 기브노의 부양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상화까지는 아직 미정이라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에버 기브노 부양 작업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스웨즈 운하를 마비시켰던 이 길이 400m, 폭 59m인 에버 기브노가 정상 항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해상 운송업체 인치키프의 SNS를 인용해 에버 기브노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30분 재부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다만 스웨즈 운하가 언제 다시 개방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버 기브노가 박혀있던 모래톱에서는 빠졌지만 이 대각선 방향으로 운하를 막고 있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해운업계도 이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해운업계도 이 스웨즈 운하 복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저마다 현지 소식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인데요. 국내 해운업계도 이 외신 보도와 마찬가지로 스웨즈 운하에 좌초된 선박이 물에 뜬 건 맞지만 이 완벽하게 부양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통행이 재개될지 결정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선 이 스웨즈 운하가 재개통돼도 하루 평균 50척 안팎만 지날 수 있어 이 정상 운행이 가능하려면 이 최소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HMM은 이 선박 4척을 46년 만에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도록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스웨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경유하게 될 경우 이 거리가 9,600km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물류 부담이 한층 늘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